예, 안녕하세요. 예. 가만히, 오늘은 193쪽이죠, 그죠? 네, 193쪽에 13번. 교재고, 193쪽. 13번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그죠? 결합원가입니다. 결합원가. 우리 원가 부분에서는, 그죠? T 계정 두 개 했잖아, 그죠? 하고, 두 번째는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하고, 기말 제공품,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이제 기타. 기타죠, 그죠? 요 기타에 보면은, 요게 뭐냐, 하나가 이제 결합원가. 결합원가 배분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고저전법. 그죠? 결합원가와, 여기, 이제, 원가 회계. 바로, 결합원가. 여기, 요 문제가 결합원가입니다. 결합원가. 결합원가 하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반죽. 밀가루 반죽 생각하세요. 반죽. 알겠죠? 반죽. 밀가루 반죽.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연산품 원가라 하기도 합니다. 연산품. 연산품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뭐 생산되는 제품이라 그런 뜻입니다. 연산품 원가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죠? 이런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품도 만들고, 보통 뭐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한, 뭐 세 개 나올 때도 있지만, 한 두 개 정도에 B도 만든다. 밀가루 반죽 가지고 우리가 빵도 만들고, 그죠? 예를 들어서, 또 뭐 국수도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이때 이제 이게 빵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는 돈, 요걸 추가 가공비라 이랍니다. 추가 들어가는 돈, 그죠? 가공비. 이게 예를 들어서, 700원 들어간다. 요거는 처음에 400원 들어간다. 그런데 이건 이제 판매 가격이, 이거는 1,000원에 팔 수가 있고, 요거는 800원에 팔 수가 있다. 그죠? 근데 판매 시에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요건 200원 들어가고, 알겠죠? 요거는 또 만약에, 요것도 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죠? 200원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요거는 100원 들어간다고 할까요? 100원. 요렇게 들어간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 이 비용이, 이게 2,000원이다. 밀가루 반죽. 요걸 가지고 A와 B에 나눠준다. 요거잖아, 그죠? 요걸 비니까 결합원가 배분이라 하는 겁니다. 요 결합원가가 2,000원인데 요게 배분할 수 있는 금액 얼마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요게 배분할 금액 이렇게. 요게 결합원가 배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요 2,000원 나눠줘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나눠주는 방법, 우리가 판매가격법. 알겠죠? 판매가격법이라 하고, 요 금액에서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고, 요걸 뺀 거, 우리 순실현가치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요걸 기준에서 배분하는 거는 판매가격법, 또는 판매가치법이라 하고, 요 금액에다가 요거 빼고, 요것도 빼고, 비용, 요게 더한 비용들 있잖아, 그죠? 요 뺀 거, 요걸 우리가 순실현가치법이라 합니다. 순실현가치. 근데 우리 시험에는 전부 나오면 이게 나왔어요. 순실현가치법. 그래서 판매가치법은 딴 거 아닙니다. 요걸 1000대 800으로 나눠주는 거.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하는 건 요 판매가격 비용을 뺀 거 가지고 나눠주는 거 된다. 기준이. 그럼 만약 여기서 그죠? 판매가치법하면 10대 8로 나누면 되지. 2000원 거. 그죠? 10대 8. 몇 대 뭐 나누는 건 알잖아. 그죠? 그러면 순실현가치법 하는 건 요거는 이제
요 빼야 되니까 A는 여기서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버려야 된다고 다 빼야 되잖아. 알겠죠, 그죠? 다 빼고는 얼마죠? 100이지, 그죠? B는 얼마죠? 빼고 남아 다 빼고 남아 300이에요. 1대 3을 나눠주는 겁니다. 1대 3, 100대 300, 알겠죠? 이게 숨 쉬는 거 같이 법이다. 그러면 이제 100대 300이면 뭐 동그라미 빼버리고, 그죠? 1대 3. 그러면은 1대 3을 배분 한다면 두 개 더하면 4잖아, 그죠? A에는 4분의 1이 들어가고, B에는 4분의 3이 들어간다. 요 2천원 중에서 A에 배분할 금액은 4분의 1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 4분이 얼마죠? 500. 4분의 3은 1500이죠. 그 물어보는, 이건 물어봅니다. A에 배분될 금액 얼마고, B에 배분될 금액 얼마, 이거 물어보죠. 이게 결합원가 배분이라는 겁니다. 요 결합원가를 나눠준다. 알겠죠? 요런 문제. 근데 요런 문제, 결합원가, 그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그 본문이 13번. 13번 보니까, 결합제품 AB를 각각 2,000개와 3,000개를 생산했다. 결합원가는 50만이다, 그죠? 결합원가는 5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전부 50만원 들어간다. 그죠? 50만원이다. 그런데 요걸 우리가 A 제품을 만들고 B 제품을 만들어준다. A와 B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A에는 2,000개, B는 3,000개다, 그죠? A는 초과공비가 없다. A에는, 여기는 추가 가공비가 없이, 여기 없이, 이걸 150원에 판매되지만은, B 제품은 초과공비가 4만원 들어간다 그랬잖아. 4만원 들어가서, 우리 항상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항상 나오는 게, 초과공비 판매가격 비용. 알겠죠? 요걸 팔수 있는 가격이다, 그죠? 이총 판매가격을 말합니다. 이 판매가격이라는 거는 전체 판매가격, 총 판매가격. 그 비용이 있으면 빼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항상 주어진 자료가 이겁니다. 초과공비, 총판매가격, 비용, 이런 식으로. 이 비용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없으면 뭐, 그죠? 제로니까 관계없잖아. 그죠? 그리고 총판매가 한번 볼까요? 판매가를 보면은 A 제품은 2,000개를 만들어서 한 개에 팔수 있는 단가가 얼마죠? 150원에 판다 그랬죠? 2,000개 150원이면 얼마가 되죠? 30만 원. 그렇죠? 30만 원 되고, B는 3,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3,000개를 만들어서 한 개당 180원에 판다 그랬죠? 3,000개를 180원에 팔면은 판매가, 총 판매가 얼마죠? 54만 원 되잖아. 54만 원, 그죠? 그죠? 되고, 이때, 그 이제 비용은 없네, 그죠? 이건 없다. 이건 없으니까 제로. 이건 없네. 그럼 이제 묻는 말, 뒷말을 보니까, 순 실현 가치법을 이용했을 때, 그, 지금, B에 배분할 금액은, 요거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B에 배분, 요금이에요. 순 실현 가치, 뭐, A 대 B. A 대 B는 순실현 가치니까 30만 원이면 뺄거 없네. 그러면 30만 원 그대로고, B는 여기서 빼야 되니까, 그죠? 50만 원 됐죠, 그죠? 50만 원. 그러면은 동그라미 떼고 나니까 3대 5네. 3대 5다. 끝났다고. 더하면 8이잖아. 8분의 3은 A, 8분의 5는 B, 그죠? 그러면 B에 배분될 거는 50만 원 중에서 8분의 5다. 그럼 50만 원 곱하기 8분의 5라는 거는, 요거는 곱하고 나눠주면 되죠. 곱하고 나누면 되니까 얼마 나오죠? 31만 2,500원입니까? 2,000원. 2,000원까지. 예? 2,500원. 2,500원. 이렇게. 알겠죠, 그죠?
A의 배분 될 거는 18만 7,500. 알았죠, 그죠? 요래 배분하는 거 우리가 결합원가 배분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묻는 게 30만 2,500원이다, 그죠? 예. 2번이죠, 그죠? 예, 2번.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고. 이 결합원가 배분 알겠죠, 그죠? 그게 나오는 거 보니까 항상 이걸 딱 생각하세요. 원가 쪽에서는 요거다 하는 거 아시고, 그죠? 원가는 요거. 이제 관리액에. 요 관리에 가면은 첫째, 이제 표준원가. 차이 분석. 두 번째, 전부원가와 직접원가. 그죠? 세 번째는 손익분기점 분석. 네 번째는 기타. 그죠? 요 기타에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죠? 그 의사결정. 요런 거. 뭐 특수 의사결정 여기 나오는데 뭐 요런 거죠? 네. 뭐 크게 네 파트다. 그죠? 자, 14번 보세요. 그 14번은 매출원가 구하는 거 이거네, 그죠? T계정, 여기 구하는 거. 제품계정. 이제 여기에 기본이 딱 저기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문제를 많이 푼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거 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 아하, 요거 T계정, 요걸 정확하게 알고, 그죠? 아, 요 말 하면 요거는 배부하는 거, 그죠? 예정배부와 실제, 부문비, 기말 제공품, 평균법과 선입 구하는 거, 그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 기본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걸,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걸 반복.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 약간 숫자 바뀌는 거 나오는 거야. 뭐, 우리 그죠? 얼마든지 풀 수 있잖아. 근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이제, 그죠? 문제만 약간만 바꿔놔버리면 그만 헷갈리죠? 항상 중요한 거다. 그죠? 하고, 묻는 말 하고. 알겠죠? 회계는 요거 두 가지. 회계 원리는 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숫자가 바뀌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지. 숫자 바뀌니까 약간 모양이 약간 바꿔버리죠. 그죠? 기본만 알면은 같은 모양이니까. 자, 14번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거잖아. 그죠? 기본만 되어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그냥 뭐 공짜 문제입니다. 그냥 원가 쪽에 좀 물론 어려운 문제 있지만은. 그죠? 또 쉽게 나오도 쉽고. 그럼 원가에서 우리가 매출원가라는 거는 제품 계정의 매출원가다. 이거 구해봐라.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여기 뭐죠? 제조 원가. 이렇게. 이거 구해봐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그 주어진 거 기초 제품 찾아보세요. 17,000원. 기말 제품 찾아보세요. 15,000원. 제조원가 찾아보세요. 나와 있네. 28만. 오, 다 나왔네. 그죠? 다 있잖아. 그러면 더 하고 빼면 되겠네. 28만 2천원. 답이다. 됐다. 그죠? 예, 다음 15번. 15번도 하나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5번 묻는 말 보세요. 지금 주어진 것 보니까 그 주어져 있고 기말 제품 재고 얼마고 물어보네요. 요거 얼마고 뭐 이번에 요거 얼마고 뭐 그죠? 그죠? 묻는 게 아, 요거 가로넣기 문제구나. 요거 묻네. 그럼 바로 요 대입하자. 그죠? 요 대입하면 되니까. 요거 기말 제품 요거 묻고 있다. 그죠? 그럼 대입합니다. 보세요. 예. 기초 제품 재고와 매출원가는 각각 15,000원과 45,000원. 기초 제품은 15,000원이고
매출 원가는 4만 5천 원이다. 요거 구해봐라. 그럼 요거 말면 끝나잖아. 그죠? 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당연히 어디서 구해와야 된다? 제공품. 여기서 요 제조 원가 구해서, 아, 요 대입하면 되겠구나. 여기 들어가는 거죠. 기초 제공품, 여기에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대입하면 되죠. 예. 대입 할게 보세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지금 나와 있네. 5,000원. 기말 제공품도 보이죠? 5,800원. 그죠? 그리고 재료비 23,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23,000원. 노무비는 15,000원. 제조 간접비는 예, 제조 간접비가 12,800원. 12,800원 나와 있네.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총 제조 원가다. 그죠? 이거 이게 총 제조 원가입니다. 알겠죠? 이게 총 제조 원가가 얼마라 그랬죠? 58,000원이다. 그럼 이게 얼마죠? 58,000원 맞네. 그죠? 이것도 맞잖아. 그죠? 이 58,000원. 맞네. 그럼 만약 이게 51,800원이라 그래서 이게 1,000원 있다 말이지. 그죠? 1,000원 있다 말이고. 그죠? 요게 총 제조 원가니까 이게 더하니까 58 맞네. 그죠? 그럼 뭐 이건 없다는 말이네. 그죠? 됐다. 끝났네. 더하고 빼면은 이거 답 나오잖아. 그죠? 답 얼마? 5만 원이죠. 제조 원가. 맞습니까?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5만 원. 아, 맞네. 맞네. 그죠? 이게 5만 원이니까 이것도 5만 원이잖아. 그죠? 여기 5만 원이니까 이거 답 구할 수 있죠. 그죠? 6만 5천에서 이거 빼면 답 얼마? 2만 원. 답이다. 알았죠? 2만 원 답. 그 전후 다 고쳐놨죠. 정답은 1번입니다. 밑 답 틀린 거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게 이제, 답이 많이 틀리가 있는데, 그거는 그 편집 과정에서 그거 좀 잘못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오표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올려놨으니까. 다음, 이번에는 16 하기 전에 17번 먼저 할게요. 보세요. 17번. 그 17번도 결합원가 이 문제 이거 이 문제다. 결합원가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그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17번 결합 제품 AB를 가지고 있다. 그죠? AB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요거 밀가루 반죽이다. AB AB다, 그죠? 지금 쭉 읽어보면은, 결합 원가는 2만 원이다. 아니죠. A에 배분된 결합, 이게 2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얼마인지 안 주어졌고, 지금 문에, 이거 문에, 총 이거 얼마고, 이런 물어보네, 그죠?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약간 모양이 다르지만은, 뭐, 그죠? 같은 모양이다, 그죠? 일단은 문제를 보세요. 그거 보니까 지금, 초과공비는 없네. 초과공비는 없다. 그죠? 여기 우리가 원래 나오는 게 이제 초과가공비. 그죠? 여기 판매가격, 이거 얼마에 판다, 판매 시의 비용, 이런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 문제 보니까 초과공비도 없고, 판매비용도 없네. 이것도 없다. 판매가액만 있네. 그죠? 그러면은, A는 500개 만들어서 200원에 팝니다. 그럼 얼마? 10만 원이죠. B는 400개 만들어가지고 150원에 파니까 6만 원입니다. 그죠? 쭉, 이렇게. 그럼, 얼마를 가지고 10대 6으로 나누니까 10만 원에 해당하는 게 2만 원이다. 보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보세요. 요게 2만 원이고, 얼마 모르는 이게 10만 원, 6만 원, 요가 비를 하잖아. 그죠?
요게 지금 10만원, 2만원, 요거 보니 10만원에 2만원 몇 프로? 20%잖아. 20% 맞죠, 그죠? 20%. 요것도 몇 프로? 20%. 6만 20% 얼마? 12,000원. 요렇게 비율이 같다, 항상. 더하면 얼마? 3만 2천 원. 요건 모르겠고 정답 3만 2천 원 이렇게. 네. 다음에 16번 문제. 16번. 한국은 기계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과정에 예정되고 있다. 정상 가동시간 만 시간이고 예산은 33만 원이다. 문제 보니까 이거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정배분 나왔네. 그럼 문제 예정배보다 그럼 이거 이 문제 이거구나. 예정과 실제 이거 과대과소 문제구나. 딱 감잡아야죠. 아하, 요런 문제구나, 그죠? 자꾸 그냥 기본하고 이제 반복하다 보면 문제 딱 보면 아하, 여기 예정 문제 딱 이렇게 보다 보면 나오잖아, 그죠? 아, 예정 배우구나. 그럼 실제는 주어지더라. 네 번째 보세요. 나와 있네. 실제 36만 원. 그럼 요 예정만 알아보면 되는데, 요게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그게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제조간접비 예산은 33만 원이고 정상 가동 시간은 만 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산은 33만 원이고 가동 시간은 만 시간이라면 시간당 얼마죠? 33원이죠. 나눠주면 그죠? 33만 원 나누기 만한 시간에 33원이다. 요거 배부율을 한다 그랬죠? 단가 요 배부율이라 한다. 예정 배부율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죠. 몇 시간 작업했습니까? 실제 몇 시간? 예, 만천 시간. 그 실제 만천 시간이더라. 이거 나왔네. 그럼 시간당 33원인데 만천 시간이니까 얼마가 되죠? 36만 3천 원 됐잖아, 그죠? 그 예정이 크니까 뭐다? 과대 얼마? 3천 원이죠. 과대가 3천 원이다. 과대 3천. 요게 보통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요 문제는 약간 한칸더 나갔다, 그죠? 한 발짝 더 나갔죠. 과대 3천 원. 과대 생각 빼야 되잖아. 빼야 되는데 문제 읽어보세요. 보니까 그 문제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하면 매출원가에서 뺀다 이 말입니다. 매출원가에서. 매출원가 조정법이라는 거는 빼는데 매출원가에서 뺀다. 그 매출원가가 원래 얼마죠? 522만 원 있잖아, 그죠? 522만 원에서 얼마를 뺀다? 3천 원 빼라 이 말이지. 그죠? 이렇게 빼고 나면 얼마고 이 말이잖아. 매출원가 조정법이라 그랬으니까 매출원가에서 더하고 빼야 되는데 이건 빼야 되잖아, 그죠? 빼는데 매출원가 이 금액이 이거 빼니까 얼마? 521만 7천 원. 이 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다음 18번 하나 더 마찬가지. 이 문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이 문제도 보니까 과대과소 나왔다. 예정 실제구나.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이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모양만 약간 다르지만 똑같죠. 그 기본만 되어 있으면은 아하, 이 문제, 그죠? 알죠? 예정과 실제다, 그죠? 예정 실제인데 지금 문제가 이거 한번 구해봐라. 실제 한번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지금 주어진 게 있죠, 그죠? 뭐가 주어졌냐 이러면은 과소가 1,000원 있었다. 이게 과소가 1,000원 있었다 이랬네. 과소가 1,000원이다, 그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죠? 요게 예정이 1,000원 적다는 말이잖아.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겠지. 요거 구해라. 그럼 요걸 알아봐야 된다고. 이걸 알아봐야 되겠네. 예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거 보세요. 보니까, 예,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인데, 제조 간접비 예산은 만 원이고, 그 노무 시간은 100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 제조 간접비 예산은 만 원이고, 노무 시간은 100시간이니까, 시간당 얼마? 100원이지. 한 시간에 100원이다. 그죠? 한 시간에 100원인데 몇 시간? 90시간.
1시간에 100원인데 90시간이 되면 얼마? 9,000원. 여기 9,000원이네. 9,000원. 그죠? 9,000원. 자, 요거 9,000원이고 이 과소잖아. 요거보다 여기 1,000원 적단 말이잖아. 1,000원 적은 게 9,000원이니까 실제는 얼마? 10,000원. 그죠? 답은 10,000원이다. 알았죠? 그죠? 이래 구한다. 다음 19번 문제는 매출원가. 아, 매출원가 이거 구하라 그랬네. 이거. 그죠? 아, 요거 구해봐라. 갈 넣기. 매출원가. 그죠? 요거 구한다. 됐죠? 자, 지금 19번 문제는 이거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요거 매출원가. 우리가 이제 그 문제 묻는 말이 매출원가 물어서 일단 제품 계정이 매출원가다, 그죠? 재무 회계에서는 우리가 상품 계정이지만 원가에게서는 매출원가 제품 계정이다 하는 거 아시고. 그럼 대입하죠. 안에 주어진 거, 예. 보세요. 저 보니까 지금 설립되었다, 그죠? 다음 것 같다.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기초 뭐 없네? 제로. 기말 제품은 500원. 당연히 제조가 있겠죠, 그죠? 이건 있어야 된다, 그죠? 제조가 이게 못 구하니, 그 제조가 안 주어졌죠? 구해와야 되겠네. 제품 계정. 근데 이런 문제, 기초제품 없다, 이런 말이 주어지는데, 이건 말이 빠졌네, 그죠? 원래 문제가 뭐냐, 기초제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뭐, 기초. 없으면 제로. 기말, 여기 들어가는 거, 제노경감, 제로비, 노비, 경비, 간접비. 요거는 제조원가. 그죠? 그럼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제공도 없다, 그죠? 이것도 없고, 기말은 나와 있네, 400원. 제로비, 900원. 노무비, 800원. 제조간접비, 1000원. 경비는 없다, 그죠? 끝났네. 다 있잖아. 그죠?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죠? 요거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요. 그죠? 알겠죠? 그죠? 2300원이고, 요게 아마 2300원, 500원 빼니까 1800원 답이다. 그죠? 답. 알겠죠? 20번. 마찬가지. 또 보니까, 묻는 말 보세요. 쭉 보니까 매출원가 구하라. 20번 문제 이거 구하라 그랬네. 이거 매출원가. 요거 구하라 하는 게 이제 자주 왜냐하면은 이걸 구하라 하면은 이게 원래 잘 안 주어지죠, 그죠? 그럼 이걸 구해 와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약간 걸리도록 만들죠, 그죠? 요것도 구해봐라 그랬네. 똑같은 문제다, 그죠? 그 자료만 다르지 똑같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또 매출원가 구하네. 한번 구해볼게 보세요. 주어진 거 보세요. 그 매출원가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기초제품 나왔니? 4만원. 기말제품 13만원. 제조원가는 안 나와있죠, 그죠? 예, 없습니다. 그죠? 없으니까 구해줘야 된다. 아, 맞아. 한 번 더. 제품계정. 갈라지 이런 문제,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꾸 이제 반복하면 되잖아, 그죠? 제로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기본 문제 가지고. 그러나서 이제 응용 문제는 당연히 또 풀어보는 거고. 요거 구해오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대입합니다. 보세요. 기초제공품은 8만원, 기말은 5만원이다. 이게 8만원이고, 기말은 5만원. 그죠? 제로비. 그 제로를 가만 보니까, 그죠? 기초 제로는 5만원, 기말 제로 2만원인데, 제로 매입이 50만원 있죠? 그럼 매입 밑에 있잖아, 그죠? 뭐 매입에다가 기초는 더 해야 되죠? 기말은 빼고, 그죠? 매입에다가 기초는 더 하고, 기말 빼고, 53만원. 아, 53만원이구나. 다음에, 노무비와 간접비, 노무비는 20만원이고, 제조간접비가 38만원이다. 그럼 다 주어진, 다 했네. 그죠? 경비는 없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그죠? 계산기 가지고.
차변 더하고 요거 빼니까 얼마 나오죠? 제조 원가가 114만 원. 114만 나오네. 114만에다가 더하고 그죠? 빼니까 105만 원 나오네. 정답. 제품 105만 원이다. 그죠? 105만 원. 답이죠. 그죠? 알겠죠? 그죠? 21번. 이제 21번 문제를 보니까 뭐죠? 딱 보니까, 부문비 문제네. 부문비 배분 문제. 두 개의 보조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이 있는데, 그죠? 직접 배우법이다. 아, 그럼 이거는 보조부분이다, 그죠? 수선 부분과 전력 부분. 이거는 보조부분이고,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이 있다, 그죠? 절단과 조립이 있다. 우리 이걸 이제 우리 쉽게 했잖아, 그죠? A 공장, B 공장, 그 다음에 경립과 총무과 이렇게 했는데, 아, 뭐이 내용에 뭐가 나오든 관계없잖아. A, B가 X, Y 나오든, 그죠? 요걸 요래나 해야 됩니다. 요쪽으로, 그죠? 보조를 제조로. 그, 우리가 단계 배우법은 반드시 제조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관계없다. 이거 알겠죠? 직접 배우법이니까. 그럼 일단은 수선에는 3만 원 들어가 있고, 전력에는 17,000원, 절단에는 23,000원, 조립에는 25,000원이다. 보세요. 직접 배워법이니까,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끝. 그죠? 이게 끝이잖아. 알겠죠? 배분하면 된다. 수선, 보세요. 수선은, 거기 보니까 수선은 제조부에 600시간 대 200시간이지. 그죠? 여기에 600시간과 200시간이다. 6대 2. 6대 2. 알겠죠? 6대 2니까 3대 1이잖아, 그죠? 4분의 1 아마 7,500원이죠. 요쪽 22,500원 되겠고, 그죠? 전력에는 보니까, 거기 전력 보세요. 전력에 보면은 300km, 똑같네. 같다. 300km, 300km 같다. 요 같다. 반반. 8,500원씩. 요거 반반이니까, 그죠? 끝났네. 묻는 말. 조립부에 배부할 보조 부분 얼마고, 조립부에 배부할, 여기 보조 부분, 이게 보조 부분 완 거잖아, 이거. 그죠? 16,000원. 그죠? 16,000원 왔네. 그 5번입니다. 16,000원. 16,000원입니다. 22번. 다음 22번은 뭘 묻죠? 그거 보니까, 아, 기말 정품 묻네. 무슨 법이죠?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이다. 단기제조 비용 곱하기 완말초. 분의 말. 선입에 의한. 그죠? 완성품원가. 묻는 말잘 보세요. 완성품원가 물었다. 그죠? 완성품원가는 이걸 묻는다고. 이거. 요게 기말이잖아. 그죠? 묻는 말. 알겠죠? 이걸 우리는 잘 보세요. 요게 뭐냐면, 말이 요게 기말 정품이라면 미완성품이잖아. 아니, 완성 안된 거, 그죠? 요게 완성품이거든요. 지금 묻는 거 요거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건 이걸 계산해야 되지. 이거. 그죠? 요걸, 기말 요걸 구하는데 무슨 법으로? 선입선입을 구하면은 요거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2학기 금액에서 요거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묻는 말잘 보세요. 기말 적어 묻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알고 그걸 자꾸 항상 묻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완성분과 얼마고 끝에 가서만 조정하면 좀 되죠. 일단은 우리가 선입 한번 구해볼게요. 보세요. 선입인데 제로는 사무실에 전부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반에 걸쳐 균등에 발생한다. 아, 이거 따로 구해줘야 되겠네. 그죠? 제로비 따로, 이거는 100%고, 가공비는 완성도니까, 그대로 대입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단기 제로비가 얼마죠? 단기 제로비가 보니까 14만 4천 원. 단기의 가공비가 얼마죠? 8만 3천 2백 원.
여기에다가 곱하기 그 문제 보세요. 완성 수량이 몇 개? 완성 수량은 1000개다 그죠? 1000개. 1000개. 말 수량 보세요. 말 수량이 몇 개죠? 말이 400개잖아. 400개 40%인데 지금 절반은 100%죠 그죠? 400개 다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진행에 따라 소비되니까 40% 해야 됩니다. 몇 개? 160개. 그죠? 거기 40% 해야 되고 초도 마찬가지 100%니까 재료비는 200개 다 해야 되고 요거는 초 요거 빼야지 그죠? 그 초는 60%잖아 그죠? 120개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걸 계산하면은 1203하니까 4,3,3,3,3,4,12,3,8,2,24 48,000원 나오고 요쪽은 얼마냐면 12,12,800원 나오네 그죠? 맞네. 그럼 기말이 이거잖아 그죠? 기말은 이제 68,000원이다 그죠? 아 그러면은 요게 68,000원이다. 그럼 요거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그럼 요쪽에 전체 얼마인 거 봐야 되잖아. 전체가 거기 있잖아. 그죠? 기초는 56,800원이고, 이게 800원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144,000원이고, 가공비 83,200원. 이거 다 더한 거. 83,200원이다. 끝났잖아. 그죠? 요렇게. 알았죠? 그죠? 이래. 그 기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주 합세 가공비니까 그럼 이거 다 더해가지고 요거 더해가 요 빼면 답 나오잖아 그죠 완성원가 답은 4번 되겠네 그죠 223,200원 여기 답이 된다 예 그래서 요 기말 구해서 기말 구 요거 구하라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요거 구해봐라 해서니까 빼면 된다 그죠. 23번 문제. 그 23번 문제, 이런 문제는, 그죠? 이런 문제는 어떤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문제인데 공식이 없습니다. 그냥 보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요새 23번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나오더라고. 이거는 그냥 우리 상식을 풀어야 돼요. 상식. 이런 문제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 예산 관리하는 겁니다. 예산. 뭐, 예산. 그죠? 문제를 한번 보세요. 1월 달에는 13,000개를 판매했고, 이래 팔았는데, 2000년 초에 재봉제원 1,800개다. 그죠? 월말 적용재원은 다음 달에 예산 판매 20% 유지할 계획이다. 1월에 생산에 대해 보면 몇 개고, 이래 묻잖아. 그죠? 몇 개를 만들어야 되나 묻죠. 그죠? 지금 우리가 기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초에 초에 몇 개 있었냐 하면은 1,800개 있었죠. 그죠? 말에 그죠? 말에는 다음 달에 예상 판매량의 20% 유지할 계획이다. 그럼 우리가 1월 달에 보니까 다음 달에 판매할 게 몇 개죠? 15,000개죠. 15,000개 20%는 몇 개죠? 3,000개죠. 이거 3,000개 유지할 계획이다. 몇 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제조. 몇 개 만들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는 판매 수량. 지금 문제가 요거 몇 개고 그러면은 1월 달에 몇 개 팔았죠? 13,000개 팔았죠? 팔았잖아. 13,000개. 그럼 몇 개 만들어야 되노? 이렇게. 14,200개. 알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에 1,800개 있었고 월말에는 20%니까 다음 달에 팔 거 20% 3,000개 그건 알겠다 그죠? 1월 달에 몇 개 만들어야 되느냐 물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그 1월 달에 판매한 게 13,000개 팔았으니까 기말에 재본 수량은 만들어야 될 거는 14,200개다 이렇게 24번 그 24번 문제는 고저전법 요거 그죠? 고저 높았던 거, 낮았던 거, 차례, 고, 저다.
제일 높았던 게 몇 달이죠? 예? 10월 달. 3650시간에 돈이 얼마 더 갔죠? 19,800원. 제일 낮았던 게 얼마죠? 예, 8월 달입니까? 예, 2050시간. 2050시간 작업할 때 돈이 얼마 더 갔죠? 11,800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시간당 얼마가 되죠? 밑에는 1600 나오잖아, 그죠? 밑에는 1600시간이고 위에는 얼마냐 하면은 8000이죠? 시간당 5원 나오네. 예. 한 시간에 5원이다. 한 시간에 5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예상되는 거, 우리가 평균 지금 시간이 그죠? 한냐 만드는데 한 시간에 5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작업이 몇 시간 예상되죠? 2700시간. 그러면은 돈이 얼마 더 갈까요? 13,500원 들어. 이걸 우리는 변동비라고 합니다. 변동비고, 여기에서 우리가 고정비를 찾자. 요 고정비 찾는 방법. 요런 것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한 시간에 5원이잖아. 그죠? 2,500시간이면 얼마죠? 1,250 들어가죠? 한 시간에 5원인데 2,500시간이니까. 그죠? 그런데 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이것도 갔잖아. 얼마 더 들어갔죠? 돈이 빼면 되잖아. 그죠? 1,550시간. 50원. 이걸 고정비라 봅니다. 마찬가지. 여기다 곱해버리면 18,250원. 그럼 18,250원 들어가는데 이 돈 들어갔어요. 이 차이. 1,550원. 이걸 우리가 고정비로 보죠. 이걸 합한 게 원가. 다음 달에 예상되는 거 15,050원. 고저점법이라 합니다. 1번 답이다. 그죠? 고저점법. 25번. 25번 문제는 차이 문제네. 그죠? 요 차이. 우리가 표준 원가에 나왔습니다. 25번 요 문제네. 그죠? 차이 문제. 차이 문제도 지금 보니까 농업비의 시간 차이가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식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기본. 그죠? 시간 차이가 우리 뭐냐 하면은 능률 차이인데. 그럼 이거 우리가 식 구하는 거. 그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에다가 예, 임률. 표준 임률. 이렇게. 이걸 이제 식 만드는 거, 여기 기본이잖아. 그죠? 이걸 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혹시 안 되면 좀 다시 기본서 좀 보세요. 알겠죠?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표준 원가에서는 아셔야 되니까, 요거 기본 강의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식 만드는 거, 예, 우리가 가수가 임신했다. 그죠? 가수 임신,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차이, 그리고 시간 차이, 이래서, 그죠? 구하던 게 있었잖아. 그죠? 그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주어진 거 보세요. 3,000원 불리한 차이다. 이게 3,000원 불리한 차이다. 그럼 표준 시간이 몇 시간이죠? 표준 시간 나와 있네? 아니지. 5,000시간이지. 5,000시간, 그죠? 이 5,000시간 나와 있고, 지금 실제 시간 구해보세요. 표준 임률이 나와 있죠. 얼마? 7.5. 이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X 구한다, 그죠? 그럼 요거는 요 갈로 전체를 보면은 3,000원 얼마 곱하기 7.5니까 3,000원 나누기 7.5 하면 되죠, 그죠? 여기 400이다. 요거 차이가 400이다. 5,000과 차이, 요거 뭐 5,000보다 400이 클 수도 있고, 4배 적을 수 있잖아. 그죠? 이게 불리한 차이는 뭐죠? 실제가 뭐다? 커야 되지. 5,400이 답이다. 불리한 차이 하는 건 실제가 크다. 실제가 큰 건 우리가 불리한 차이를 합니다. 실제가 작으면은 유리한 차이. 그죠? 다음 26번. 요거는 전부 원가계산 문제네. 요거. 차이. 이익의 차이는 고정 간접비 곱하기. 여기 딱 떠올려야 되죠, 그죠? 생생판. 요거만큼 이익의 차이가 생기더라. 요게 기본, 우리가 전부 직접에서는 기본
아, 고정간접 곱하기 생생배율 이익의 차이. 요걸 알고서 뭐다 공짜잖아, 그죠? 고정간접이 찾아볼까요? 고정제도간접이 12만 5천 원 나와 있네. 생산량 몇 개죠? 만 개. 그죠? 만 개. 판매량 몇 개? 8천 개. 요 계산하면 답이다. 10분의 2, 5분의 2인가? 2만 5천 원. 전부가 크다. 여기에 크면 전부가 크다. 그죠? 알겠죠? 그러니 항상 그 단원별로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이걸 우리가 전부 왜 이래 되는지를 갖다 지금 우리 문제풀이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죠? 기본 과정이 또 하니까. 물론 이제 또 다음, 기본 과정 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또, 그죠? 이론할 때또 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풀수 있죠. 그죠? 27번 넘겨보세요. 하나 더. 이게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간접비 찾아볼까요? 고정간접비 쭉 보세요. 고정간접비가 얼마 나와 있죠? 박스에 보니까 얼마 나와 있죠? 24만 나와 있죠? 24만 찾았죠? 곱하기. 24만 곱하기 생생판. 생산량 몇 개? 3만 개. 3만 개. 판매량 몇 개? 2만 5천 개. 이게 답이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 요거, 이익의 차이는 요걸 알고 있어야 되지, 그죠? 파트별로, 기본은 우리가, 그죠? 항상 딱 익혀놔야 됩니다. 익혀놓고, 언제, 어느 때 문제 풀 때는 항상 그걸 알면은 바로 답이 나오죠. 이걸 모른다면은 못 구하잖아, 그죠? 구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 그죠? 30분의 5천이니까 6분의 1이다. 4만 원이네. 물론 전부가 크다. 그죠? 여기 크니까 전부가 크다. 답 1번.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호만 알면은 쉬운 문제 쉽게 풀수 있잖아. 뭐, 오늘 이 시간에 방금 풀어봤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건 없잖아. 그죠? 그 기본을 전제로 했을 때는 쉬운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고 못 푸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죠? 그냥 항상 우리 기본에 좀 충실하자. 예?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